안녕하세요. 션입니다. OpenCV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할 때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직접 디버깅하며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작업 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익스텐션, 이미지 워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이미지를 로드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빌드하고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view1.jpg와 view2.jpg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서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에 넣어주었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워치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Extensions, Manage Extensions를 클릭하고 온라인에서 이미지 워치를 서치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 워치 2019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종료해 주어야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설치 화면을 닫아주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줍니다. 프로젝트를 열어주고요. 이미지 워치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에서 Other Windows를 고르고 여기에 보면 이미지 워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변수에 이미지들이 모두 로딩이 끝나는 지점인 이곳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고 디버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View, Other Windows, 이미지 워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 워치 윈도우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 윈도우를 예쁘게 놓을 수 있는 위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는 우선 이곳에 윈도우를 놓도록 하고요. 크기를 살짝 조정하고, 자, 우리가 아까 로딩 시켰던 view1.jpg와 view2.jpg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워치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표시된 이미지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각 픽셀들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 2의 픽셀 정보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모두 잘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컬즈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이미지 파일, 이미지 변수에서 이 돋보기 마크를 클릭해 주면은 이 Watch라는 탭이 활성화되면서 이쪽에 이미지가 로딩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에 돋보기 마크를 클릭을 해줘도 이렇게 잘 로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이상 이렇게 로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으므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몇 가지 메뉴가 더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워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